네, 박민 KBS 사장. 그 오늘 그 인사말하고 제안 설명에서 5페이지 보면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KBS 상황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동의 안 하시겠죠? 물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전횡, 그다음에 편성, 부당한 편성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9시 뉴스 보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사장님. 네. 9시 뉴스 시청률 파악하고 계세요? 네,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뭐 제가 취임하기 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떨어진 기분은 없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하루 평균 한 170만 명 정도 보던 게 지금 한 150만 명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서 무슨 사장을 하세요? 그만큼 KBS의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방송법 4조는 다 아시죠? 이거 뭐 전에도 제가 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저 인사청문회 때. 국감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폐지, 앵커를 졸지에다 내려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이런 사례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정현주 사장 물러나고 나서 다른 사장이 왔을 때, 최소한 두 달 정도의 앵커 교체 절차와 프로그램 교체 절차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절차를 갖췄어요. 그런데 박민 사장 오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방송법 제4조 위반과 관련 법적 조치사항 이거 알고 계세요? 네. 이거 분명히 사장 이하 고위 간부들이 전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거 사장은 법적 책임지고서 형사처벌 받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KBS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나중에. 지금이라도 이런 인사 전횡, 불법적 편성 개입 이거 중단하시기를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그다음. 저 보복성 인사 지금 계속되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저 주로 기자, PD 같은 이런 분들을 시청자센터나 인적자원실 인재개발원으로 이거 발령내고 있어요. 자기 저 직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이렇게 발령내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보복성 인사고요. 그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과거 저 전 사장 하에서 간부를 지냈던 분들을 거의 수신요구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 중에서 수신요구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수신요 업무와 무관한 분들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놓고서 무슨 공정성 운운하고 품위 운운합니까? 이거 다 법적인 책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고발되어 있는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보세요. 예. 문제는 사장은 고발돼서 형사처벌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거의 황폐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 수신료 거부운동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수신료 거부운동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방통위가 분리징수를 시행령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정 방송, 소위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땡전 뉴스와 같은 땡윤 뉴스가 계속된다면은 아마 박민 사장 인기하에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말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김유열 교육방송사장님. 예. 그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교육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확대. 예. 이거 뭡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네, 예. 교육 콘텐츠. 그런 거 이전에요. 민주 시민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 따라 수능이 그 킬러 문항 없이 치러진 역사적인 첫 수능이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그 밑에는 또 불수능 논란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요, 킬러 콘텐츠 그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킬러 콘텐츠라고 이런 불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EBS 공교육 교사들의 공식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제가 자 여론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론이 수능을 본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떨어진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똑바로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학생 교육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똑바로 하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